안녕하세요. 그린나래 TV 그린나래 산부인과 원장 박영신입니다. 오늘은 포두부 야채 말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두부 야채 말이는 월남쌈과 비슷한데요. 월남쌈에 사용되는 라이스페이퍼 대신에 포두부를 이용해서 만들어 본 것입니다. 포두부는 지난번에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것을 사용했습니다. 여기 라이스페이퍼를 제가 써놓은 이유는 영양 성분을 좀 비교해 보려고 한 건데요. 라이스페이퍼는 말 그대로 쌀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탄수화물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100g당 85g이 탄수화물이니까 탄수화물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포도부는 90g에 탄수화물이 4g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도부를 대신 사용해서 야채를 말아주는 것인데요. 사용된 야채는 깻잎, 양파, 오이, 파프리카, 새우 넣어줬고요. 새우는 식용유에 볶아서 소금, 후추 간해서 넣어줬습니다. 빨간색 부분은 찍어 먹을 소스 재료입니다. 땅콩 가루, 레몬즙, 알룰로스, 진간장, 에리스리톨, 마늘 해서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면 탄수화물 총 함량은 17.3g, 단백질이 34.7g, 지방이 33g 되겠습니다. 총 칼로리는 506칼로리 정도 되겠고요. 칼로리 비율은 탄수화물이 13.7%, 단백질이 27.4%, 지방이 58.9%가 되겠습니다. 그럼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자, 재료들은 제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 양파 가늘게 채 썰어서 매운맛을 제거하기 위해서 미리 물에 이렇게 담가 놨고요. 땅콩가루, 소스에 필요한 땅콩가루 곱게 갈아 놓았습니다. 새우는 깨끗이 씻어서 물기 잘 제거해 주시고요. 나머지 야채들도 깨끗이 씻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포두부는 충전재를 제거하고 찬물에 한번 깨끗이 헹궈낸 다음에 물기를 뺐고요. 조금 더 물기를 잘 빼주기 위해서 면보로 꾹꾹 눌러서 한번더 물기를 잘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깻잎도 한번 물기를 좀잘 제거하기 위해서 면보로 한번 닦아줄게요. 양파도 물기 빼주고 보겠습니다. 물기 뺐고요. 한번더 면보로 말끔히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이제 새우를 볶아서 사용할 건데요. 프라이팬에 불을 켜주시고 새우도 물기 좀 제거해 주시고요. 팬이 잘 달궈졌으면 식용유 한 큰술 둘러주시고 새우를 볶아 보겠습니다. 소금, 후추, 소량 넣어주세요. 다 익었고요. 이제 찍어 먹을 소스를 만드시면 되는데, 일단 레몬즙이 필요하거든요. 레몬을 깨끗이 씻어서 반 갈라서 즙을 좀 내주겠습니다. 이 땅콩 가루에다가 이제 레몬즙, 레몬즙이 좀 건더기가 있어서 이렇게 망에 한번 걸렀습니다.
2큰술 정도 나오네요. 하나 넣어주시고요. 마를로스. 진간장. 그리고 다진 마늘. 넣어서 잘 섞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에리스리톨까지 더 넣어주시고요. 잘 섞어주세요. 이제 야채들을 좀 썰어주셔야 되는데요. 이 포도부가 7.5cm 정도 돼요. 그래서 그거와 비슷하게 썰거나 조금 더 길게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길게 채 썰어주시면 돼요. 가늘게. 먼저 파프리카 먼저 썰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빨간색 파프리카도 동일하게 얇게 채를 썰어주세요. 오이도 길게 채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개는 제가 미리 이렇게 싸봤습니다. 포도부를 깔고 그리고 깻잎을 깔아주시는데 이 끝에 약간 단단하고 뾰족한 부분은 좀 많이 잘라주세요. 이것 때문에 포도부가 좀 구멍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깻잎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좀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프리카, 빨간색 두 장, 노란색 두 장, 두 장씩 깔아주시고 오이. 오이는 3개 들어가네요. 양파도 3개. 네, 새우. 이렇게 해서 돌돌 말아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아주시면 되겠습니다.